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글로벌 텍스프리를 시작으로 하잉크 코리아와 MBT, 뉴로메카,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YIK, T웨이 항공, JT, 나무기술, 심텍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선별을 해오셨습니다. 10가지 처음으로 두 분이 새해 가지고 오신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보셨죠? 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길게 끌고 갈까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면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딱 바로 인식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테니까 여기를 입장해 주시고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함께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새해 첫 종목인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그 국내 기업 최초로 외국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사후 면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그 내국세 그 환급 대행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제 3분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연결 기준 매출액이 26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8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에 한 100%가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2개분기 연속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4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누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지난 9월에 그 월간 기준으로 최초로 이제 50억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영향들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내용이 나올 것이 그 싱가포르 창의공항 CRC 운영 사업자의 재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지난 10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 좀 아마도 굉장히 좀 그 재무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30년까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장투미주님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한 10%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 12월 초부터 그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 그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10% 정도로 제한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YIK입니다. YIK. 사실 이제 YIK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 CXL이죠.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 YI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모리, 웨이퍼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이제 연말부터 중순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거래량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를 국내에서 1위로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웨이퍼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량을 검수하는 이런 장비다 보니까 하이닉스
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이제 전고점을 다시 한 번씩 경신을 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고, 오늘 증시가 반도체 관련해서 증시가 관련 종목들이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오킨스전자나 네오셈 같은 경우 이렇게 또 상승한 불을 좀 킨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IK도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서 셈 CNS를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셈 CNS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충분히 YIK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IK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두 분 다 새해 첫날부터 첫 종목은 충분하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두 분 다 땡을 받으셨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라는 하잉크 기업이고요. 코리아.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휴대폰 액세서리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그 2018년 카카오와 라이선스 계약 등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도 있기는 하지만 네. 디즈니 등도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는 그 모멘텀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에스페릭스가 단독 대표이사로 체제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확인이 되진 않지만은 네. 최근에 이러한 그 에스페릭스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좀 변경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기업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사업 목적도 그 전자상거래미 유통업도 좀 추가를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B2C 그러니까 기업 소비자 간의 이제 거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역의 그 B2C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고 자사몰인 그 니네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객 다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이제 변화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점으로 좀 봤을 때는 8,000원 부근에 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익실에 나올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까지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뭔가요? 네, TA 항공입니다. TA 항공. 아까도 이제 글로벌 택스프리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에 또 이제 여행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내국인들도 해외로 또 많이 여행을 좀 가는 그런 흐름들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항공과 또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에 관련돼서 이 장기 노선이라든지 이런 물류에 관련해서도 수혜를 보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는 좀 단거리 노선이었다면 이 장거리 노선이 본격적으로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지금 이제 국내의 LCC 브랜드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중대형 항공기를 또 도입을 하고 보유를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된다면 이 장거리 운수권 배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TA에도 수혜가 가능할 거라는 이런 예상 흐름들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ASP 같은 경우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TA 환경이 조금 높고 그리고 이 단거리 노선뿐만이 아니라 장거리 노선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이런 증가되는 흐름들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좀 슈팅이 나온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제 저항선이 좀 받쳐주고 있는 3,000원 선까지는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0원 선까지는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MBT라는 기업이고요. MBT. 이 MBT의 경우에는 그 모바일 포인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캐시 슬라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뭐 17% 이상 상승을 하는 이유는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좀 실적을 체크를 해보고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아니 작년이죠. 작년 그 3분기 누적 매출이 780억으로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계속 좀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매출적인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다 한다면 매출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도 쿠키 오픈을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의 수혜를 좀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그 에디슨 오펄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제휴사가 바로 네이버페이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네이버 치지직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네이버 치지직의 경우에는 결국은 치즈라는 거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광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21년 4월 당시 때 토스와 포인트 플랫폼 제휴 계약을 좀 맺었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BT까지 두 분이 계속해서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주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JT입니다. JT. 네, 뭐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JT 역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검사 장비를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 장비를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버닌소터를 개발을 하고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 뭐 반도체가 좀 밀리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저점 부근부터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또 이제 내가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도 실적 부분들도 뭐 긍정적이지만 이제 이 버닌소터 같은 경우 꾸준하게 실적들이 계속 좀 찍히는 이런 장비다 보니까 JT의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라든지 HBM 그 외에도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DR5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AI 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런 흐름들, 저점에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선매수해서 홀딩하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땡. JT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JT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반 소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뉴로메카고요. 뉴로메카. 이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인데 이외에 지금 물류 로봇과 자율 이동 로봇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교촌 F&B에 대해서도 뭐 그 뉴로메카의 로봇 도입에 대해서 본격화를 좀 작년에 내용들이 좀 나아졌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포스코와 그 오스트리아 그리고 용접 관련된 로봇 등에 대해서도 협업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뉴로메카에 대해서 대기업 쪽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작년 12월에는 SK 네트워크 서비스와 그 로봇 공급 총판 계약을 좀 체결했다고 하는데 현수막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파트너십 업무 협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본 계약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좀 MOU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은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그 위생협회 인증도 받았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결국은 동사에 대해서는 매출만 잘 찍히게 된다 한다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더불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동사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로봇의 경우에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작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도 체크를 하시고 접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로메카까지 함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나무 기술입니다. 나무 기술. 네,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내 1위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형 이제 플랫폼을 또 이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 들어서 4일 연속 양봉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2,600원 선을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뭐 2,800원, 3,000원 선까지도 상승이 좀 가능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이 1,000억 조금은 안 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내에서는 3,000억까지 못 피겠다라고 이제 목표치를 좀 설정을 했고요. 사실 이제 내년까지 이제 2024년이 됐는데 2025년까지 클라우드 관련해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업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뭐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국에 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현지 법인에 나무 캐나다를 설립해서 북미 시장까지 확장을 또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나무 기술 같은 경우 또 싱가포르 법인 같은 경우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또 이제 동남아 시장을 위한 뭐 MOU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체결했는데 아무래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이버하고 연결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나무 기술도 충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이제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무 기술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죠. 자,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레몬트리님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뜻하지 않게 3년째 장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25,000원 시대가 과연 올까요? 올라가긴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25,000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나중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그 박스권 매매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좀 비중이 적다 한다면은 지금은 좀 추가 매수 타이밍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동사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원전과 관련 된 기업이기도 한데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1년 9개월 만에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때 이제 했을 때는 그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플러스로 상향이 됐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제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에 따른 재무 안전성 개선을 통해서 등급이 변경됐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25,000원대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약 1.1조 원 정도의 그 주설비 공사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게 내년 4월부터 착공이 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한다면은 지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레몬트리님 잘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 다섯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심텍입니다. 심텍. 네, 심텍 같은 경우도 어제 좀 큰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쵸?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4만 원 선이 좀 돌파가 되면서 그래도 이제 주식 차트에 대한 이런 안정권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좀 제조를 하고 있죠. 이 메모리용 기판인 이제 MCP 다중칩 패키지화하고 그리고 비메모리 쪽 기판인 FC, CSP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전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심텍 같은 경우도 지금 기판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안정된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심텍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밀리기 때문에 좀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지만 그동안 좀 올라왔던 거에 대한 이런 흐름들 좀 쉬어가는 모습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D램이라든지 NAND 이런 부분들 출하량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텍까지 두 분이 다섯 개 열 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